내년 4년 차에서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 쉘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전에 그 스크립트가 무엇인지 대해서 간단하게 한 5분간만 설명을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나노 에디터를 불러서 이번에는 마이스크립트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내홈 디렉토리에 만드는 거죠. 여기다가 뭐라고 적느냐니까 먼저 샵 해주고, 그런 다음에 느낌표 하나 해주고, 슬러시 한 다음에 빈, 그리고 배시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ls 이렇게 적는 거예요. ls 명령어는 뭔지 우리가 공부했었죠? 리스트 스토리지, 그죠? 이 공간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워킹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보여달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빈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빈과 배시, 이거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거 저장을 합니다. 저장하고 빠져나와야 되겠죠? 빠져나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나노스크립트라고 하는 게 있겠죠. 나의 홈 디렉토리에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렉토리에 있는 마이스크립트를 실행해 주세요. 스크립트를 실행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퍼미션 디나이드가 됐어요. 배시란 말이 있고, 그리고 이건 내가 만든 스크립트 이름이었고 파일 이름이죠. 그리고 퍼미션 디나이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었나요?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었죠. 권한이 없다, 허가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change mode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change mode가 뭔지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플러스 x 한 다음에 my script 합니다. 이 각각의 의미가 뭔지를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조금 전에 명령어를 다시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이 이렇게 쭉, 그죠? 디렉토리에 지금 워킹 디렉토리에 있는 폴더들이 쭉다 나타나고 있죠. ls에서 l 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많은 이 폴더들이 있는데, 그중에 보니까 마이스크립트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에 보니까 주피트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 x가 붙어 있죠. 그죠? 이 과정을 다시 한번더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워버리고 마이스크립트를 지우고, 자, 처음 ls 보면은 지금 이제 마이스크립트가 없습니다. 여기서 나노에서 마이스크립트를 만드는 거예요. 스크립트라고 하는 파일을 만듭니다. 여기다가 조금 전에 했던 것대로 그대로 다시 한번 해서 느낌표에다가 bin에서 배시를 적습니다. 그런 다음에 ls라고 하는 명령어를 주는 거죠. 그리고 저장을 했었죠. 그런 다음에 빠져나옵니다. 그럼 이제 ls 보게 되면은 방금 만들었던 마이스크립트가 여기 있죠. 그죠? 그런데 보니까 rw라는 게 있고, r 있고, 또 r 있고, 지금 어떤 건 x가 있고 어떤 거는 x가 없고, 근데 지금 보면 여기는 x가 없죠. 지금 마우스로 보여주는 부분에서는 없는데, 여기서 이제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 자, 여기서 뭔가요? x가 없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방금 그 파일을 실행하겠다라고 하면은 안 돼요. 퍼미션 디나이드 됐죠. 그죠? 그런데 change mode라고 하는 ch 모드에다가 플러스 x를 한 다음에 마이 스크립트를 하고, 그런 다음에 ls를 해서 조금 전에 파일을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x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죠? x가 붙어 있죠. x가 조금 전에는 없었는데, 조금 전에 여긴 없잖아요. 여긴 없는데 change 모드 하니까 x가 붙어 있어요. x가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어쨌거나 그런 다음에 명령을 했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내 디렉토리 구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것은 맥이에요. 맥의 터미널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리눅스 터미널 환경하고 조금 다르죠. 이 리눅스 환경이고, 방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눅스 환경에서, 자, 여기서 보면은
홈이고 홈에서 민트 속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마이스크립트라고 있는데 이것을 일단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우고 자 해서 없어졌죠. 처음에 이제 나노 해서 마이스크립트 하면은 그냥 파일 이름입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이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둘리 그죠? 둘리라고 하는 옛날에 아주 옛날에 있던 공룡이 있었어요. 둘리. 그죠? 둘리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둘리에서 여기다가 조금 전에 봤던 그처럼 똑같이 이렇게 이번에는 리눅스 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샵에서 빈해서 배시 하고 그 다음에 ls 이렇게 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저장을 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장해주고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리눅스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 터미널 환경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다르죠. 좀 다르고 특히 애플하고 애플의 맥 OS하고 리눅스는 기본적으로 둘 다 유닉스라고 하는 하여튼 둘 다 부모가 같아요. 부모 같으니까 시스템 자체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리눅스의 터미널에서 할 수 있는 명령어들은 애플 맥이죠. 맥에서도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둘리라고 하는 것이 생겼죠. 그죠? 보니까 이제 ls l 해서 보게 되면은 지금 둘리가 여기 있죠. 이 둘리가 지금 r이 여기 x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다른 것들은 x들이 좀 있는데 이건 x가 없죠. 이렇게 x가 없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게 아까 change mode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것들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때 처음에 이제 빈 배시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빈 배시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빈 배시 하는 것은 이거는 리눅스에서 보면은 리눅스에서 파일 시스템에 들어보면은 빔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죠. 그죠? 바이너리. 이게 리눅스가 우리가 리눅스한테 어떤 커맨드를 주면은 그 커맨드에 맞춰서 리눅스가 어떤 동작을 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화면을 지우고 자 ls라고 하는 명령을 줍니다. 그러면은 리눅스가 사용자가 ls라고 하고 나한테 명령을 하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 폴더 지금 현재 워킹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과 폴더들을 보여줘야지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리눅스는 어떻게 해서 이 ls라고 하는 명령어를 듣고 이런 동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bin이라고 하는 것. bin이라고 하는 것에 리눅스에게 각각의 경우에 각각의 사용자가 지시하는 명령어들을 커맨드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와 있고 이렇게 그 명령어들이 저장된 곳이 이 bin입니다. 빈이고 또 다른 공간이 빈 내에 배시라고 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빈 배시 그리고 빈 또 로컬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어쨌거나 리눅스는 여기 빈에 들어가서 사용자 유저가 입력한 명령어의 의미를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걸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나노 에디터에다가 뭘 적었었나요? 적은 내용이 이렇게 적었잖아요. 샵 한 다음에 자, 샵하고 느낌표는 일단 생각하지 말고 빈 배시를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ls라고 했었죠. 그죠? 그러면은 리눅스에게 너는 빈 디렉토리에 배시 디렉토리에 가보면은 ls라고 하는 명령어를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서가 있으니까 그 설명서를 보고 내가 시키는 대로 작업을 해줘. 그죠? ls는 어떤 의미였죠? 이거는 list storage라고 해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워킹 디렉토리에 있는 어떤 폴더들과 파일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ls 명령이었죠. 커맨드였죠. 그죠? 이 커맨드의 의미를 파악하려면은 bin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배시라고 하는 그죠? 배시라고 하는 커맨드 셋을 바라 말입니다. 그러면은
핀에 들어가보죠. 핀에 들어가보면 배시단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죠. 그죠? 이걸 보고 이걸 보고 리눅스가 이걸 열어보는 거예요. 열어본 다음에 아 ls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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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런 파일들하고 뭘 좀 보여줘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센서즈 같으면 이렇게 지금 CPU의 온도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리눅스가 센서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알아듣는 방식은 바로 여기 있는 배시 파일을 읽고 여기에 이게 사전이에요. 이 사전이고 여기에 센서즈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서 거기에 적혀있는 그대로 읽고 이제 리눅스가 읽는 거예요. 읽고 그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읽고 보여주는 리눅스의 부분, 리눅스 시스템의 핵심적인 두뇌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커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커널에 대해서 우리가 또 따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파일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파일을 만들어서 이것을 이름을 뭐 둘리든 뭐 아기 공룡이든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건 이런 명령, 그럼 리눅스가 이 파일을 이제 만든 다음에 리눅스에게 이걸 실행해라. 이 파일을 실행해라 그러면은 그러면은 리눅스는 생각하는 거예요. 커널은 이제 커널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리눅스의 커널. 커널은 생각하는 거죠. 사용자가 이 파일을 보고 나보고 실행을 하라 그랬어. 그럼 한번 열어보자. 열어보니까 샵이 있고 이런 것이 있네. 아 그러니까 앞으로 사용자가 유저가 하는 말의 의미는 여기서 찾아보란 말이구나. 여기에 적혀있는 의미대로 해석을 하란 뜻이구나 해서 커널이 여기 있는 파일을 참조해서 ls라고 하는 명령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동작을 수행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 나한테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그냥 여기서 ls 해서 볼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걸 어떤 여러 개의 명령어를 묶은 다음에 그것을 하나의 파일로 저장을 해서 파일 내에 있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열 개, 스무 개, 서른 개의 명령어를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쉘 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그래서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스크립트 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스크립트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이것은 뭐냐니까 리눅스 커널이 파일을 읽고 파일의 제일 먼저 그 이걸 해시뱅이라고 그래요. 해시뱅이라고 그러는데 해시뱅 이게 해시뱅입니다. 해시뱅이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사전을 얘기해 주는 게 사전. 언어 사전을 봐라 이 말입니다. 딕셔너리. 사전을 보고 파일에 있는 파일의 첫머리에 있는 해시뱅이죠. 해시뱅을 참조하여 그 파일에 적혀 있는 명령. 이걸 이제 커맨드죠. 그죠? 커맨드. 복수니까 여러 개니까 커맨드가 되겠죠. 명령들을 수행하라는 문서 또는 파일입니다. 이걸 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크립트는 쉽게 말해서 명령 커맨드라고 할게요. 커맨드들이 적혀 있는 문서이고 커맨드들과 그리고 이 커맨드들을 해석하기 위한 리눅스 커널이 이해를 할 수 있는 해시뱅. 그렇죠? 해시뱅 합쳐서 스크립트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해시뱅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배시라고 하는 거 우리는 앞으로 이제 배시만 주로 쓰게 될 텐데 배시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사전이 있습니다. 어떤 사전을 쓰고 써서 이 명령어를 이해를 해라 하는 건데 지금은 배시만 쓰니까 배시만 얘기하고 나중에 한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의 어떤 사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 거예요. 따라서 리눅스 커널은 사전 종류에 따라서 명령을 해석하고 실행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스크립트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스크립트와 커맨드의 차이점은 뭔지 알겠죠? 커맨드는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의 커맨드 그냥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watch에서 뭐 ls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명령을 주는 거 그것이 커맨드이고 스크립트는
여러 개의 커맨드와 그 커맨드를 해석할 사전하고 묶어져 있는 파일을 말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여러분에게 언급할게요. 뭘 언급하냐니까 방금 change mode x라는 걸 우리가 썼단 말이에요. 명령어 중에서 chmod 다음에 플러스 x 다음에 파일 이름 그죠? 파일 네임 이렇게 썼죠. 그죠? 이게 뭐냐니까 change mode chmod라고 하는 것은 chmod는 change mode의 약자입니다. mode를 바꾼단 말이에요. mode라고 하는 것은 읽기 모드가 있고 다음에 write 쓰기 모드가 있고 다음에 execute 실행하라는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읽는 모드를 R로 적고 write 모드를 W로 적고 다음에 우리가 어떤 파일을 명령을 실행하는 것 명령을 실행하는 것을 execute라고 해서 X로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인 파일들은 전부 다 R만 적혀 있거나 혹은 R과 W가 적혀 있는 게 일반적인 파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파일을 만든단 말이에요. 파일을 나노해서 my file, my 뭐 그냥 파일, plain 이렇게 해서 파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코끼리, elephant 그리고 기린, 지라프 그리고 사자, 라이언 다음에 사자, 호랑이, 타이거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정보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정보가 있는 정보 데이터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명령은 아니란 말이에요. 타이거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타이거 하더라도 보면은 the program tiger is currently not installed. 타이거라고 하는 이름의 그 프로그램은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리눅스 커널이 알아듣질 못해요. 그런데 리눅스 커널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들 뭐 ls라든가 방금 봤던 뭐 watch라든가 sense라든가 이런 것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듣느냐 하니까 바로 bin의 배시 속에 그 단어들의 의미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 이전에 리눅스 커널이 어떻게 이 단어는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정해 놓은 사전이 없으면은 혹은 그 사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단어는 리눅스 커널이 알아들을 수가 없고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change mode라고 하는 것은 change mode 해주고 파일 네임을 적어준 것은 이 파일에는 리눅스 커널이 봤을 때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실행 가능한 문서로 바꿔라 하는 것이 X를 플러스 추가해주라는 의미가 됩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 모드에 대해서 다음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read, write, w 그렇죠? read, write, 그리고 execute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파일의 모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ecute 근데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정리해야 될 거 몇 가지만 정리해 볼까요? 첫째, 파일은 그냥 데이터가 있는 그냥 데이터예요. 코끼리, 사자, 뭐 동물원에 갔더니 코끼리도 있고 사자도 있고 토끼도 있더라. 이런 건 데이터죠. 데이터가 있는 파일, 데이터 파일이라 그럽니다. 있고 다음에 명령 리눅스 커널이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 실행할 수 있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커널이 듣고 그에 맞춰서 어떤 작업을 수행해서 결과를 우리에게 던져줄 수 있는 것 그걸 커맨드라고 우리가 공부했었잖아요. 커맨드들로 구성되어 있는 파일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실행 파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일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는 코드라고 얘기를 하죠. 코드.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실행 파일을 작성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의미죠. 이해되시죠? 데이터 파일은 실행될 수 없는 파일, 그냥 데이터만 담겨 있는 파일이고 실행 파일은 리눅스가 보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일련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거고, 그걸 큰얼이 어떤 작업을 수행해야 될지를 그 각 단어, 각 명령어가, 각 커맨드가 어떤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사람이 봐서 모르지만은 리눅스 커널이 보고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문서를 우리는 해시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시뱅, 해시뱅이라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지금 어디 있다? 빈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가서 배시라고 하는 것을 찾아봐라 하는 거죠. 이게 사전입니다. 그죠? 그냥 실행 파일도 리눅스가 그냥 마구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전을 펼쳐보고, 아 여기에 보니까 ls는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혹은 뭐 ls라든가 뭐 watch라든가 우리가 배웠던 거 있잖아, 지난 시간에 sensors라든가 굉장히 많은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이 명령어들 각각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를 리눅스 커널, 리눅스 커널은 사람이 아니에요. 컴퓨터죠, 그죠? 컴퓨터 시스템이죠, 운영체제죠. 운영체제가 여기 있는 파일을 보고 이 단어들 각각의 의미를 해석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련의 작업을 수행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행 파일을 다른 말로는 이제 우리 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스크립트가 실행 파일이거나 모든 실행 파일이 스크립트인 건 아니지만은, 스크립트는 그러니까 다수의, 많은, 여러, 그죠? 여러 명령어들을 나열해 둔 문서입니다. 그죠?